자, 목적으로 쓰이는 동명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어 보어로 쓰이는 동명사. 그러니까 결국 동명사는 아시겠지만 뭐뭐 하다라는 말 끝에 ing를 붙여서 하는 것 만들어서 앞만 길어봤자 is이니까 is 할수 있는 역할은 다 하는 거죠. It is good. 그쵸? 뭐 having breakfast is good. 이런 거죠. 아침 먹는 건 좋아. It is good to have breakfast. 이런 걸로 바꿔서 가족어 신축으로 바꿔 쓸수 있다. My hobby is it. 내 취미 그거야. My hobby is collecting stamps. 요즘 안 그런 거 아니죠? My hobby is playing games on cell phone. 내 취미는 휴대폰으로 게임하는 거야. 그때 to play로 바꿔서 My hobby is to play games on cell phone.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 보어로 쓰이는 거 마찬가지다. 근데 목적으로 쓰이는 동명사는 왜 따로 돼 있죠? 그렇죠. 동사를 외워야 되기 때문이죠.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투부정사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오케이. 다음. She left without saying goodbye. 하면 될것 같다. 오케이. 재영. He avoided meeting the reporters. 그러면 she is good at skating인가요? She is good at skating.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뭔가 묶어줄 수가 있네요. 같은 게 있죠. 1번하고 같은 게몇 번이죠? 1번하고 같은 게몇 번이죠? 그렇죠. 1번하고 3번하고 같죠? 그렇죠. 1번하고 3번하고 왜 같습니까? Without saying goodbye at skating. Without하고 at이 둘다 뭐죠? 그렇죠. 전치사죠, 전치사. 그래서 1번과 3번은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된 동명사죠.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된 동명사다. 오케이. 그 다음에 1번. She left without saying goodbye가, 민규야, 뭔 뜻이야, 이거? She left without saying goodbye. 그렇죠. 그녀는 작별 인사하지 않고 떠났다. Without doing이라고 어디서 배운 적 있죠? Without doing이 뭐였더라? 그렇죠. 뭐뭐 하지 않고서죠. 뭐뭐 하지 않고서. 그렇죠. 반대말, 반대가 되는 표현. 뭐뭐 함으로써겠죠? 뭐뭐 함으로써는 뭐였어요? By doing이었죠. By doing. By doing, 뭐뭐 함으로써. Without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그렇죠? 그 다음에 뭐뭐 하자마자도 배운 것 같은데?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자마자 또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파트를 하는 거죠. 뭐뭐 하자마자는 뭐였습니까? 이거였죠? Undoing. 뭐뭐 하자마자. On seeing him, I ran away. 말이죠. On seeing him. On seeing him, I ran away. 뭔 소리예요? On seeing him, I ran away. 보자마자 난 달아났다 이 말이죠. 금방 보자마자 난 튀었어. 맞습니까? On seeing my English teacher, I ran away.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동안도 배운 것 같은데? 뭐뭐 하는 동안. 그렇죠.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면서. 어? In doing이었죠. 그렇죠? In doing,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면서. 관용적 표현할 때 했었죠? 맞습니까? 관용적 표현 잘 기억들 나시나? 뭐, 일단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she is very good at, be good at 아시죠? be good at 뭐 하다? 그렇죠. be good for, 뭐뭐에 좋다, 누구누구에게 좋다. 그 다음에 뭐, be good at의 반대말은 be
bad at, be, poor at 이런 게 있어. 좀 못하다. 그다음 he avoid meeting the reporters. 그렇죠. 그는 뭐 했다? 피했다. meeting the reporters. 뭐 하는 것을? 기자 만나는 거. 그는 기자들을 만나기를 피했습니다. 뭐 잘못한 게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avoid 같은 짓 하는 거. enjoy, finish 빼고 뭐가 있죠? 그렇죠. practice doing. 또 keep doing. Mind doing. 나안 만났어. Give up doing. Deny doing. 또. Imagine doing. 그쵸?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consider doing. Consider가 뭐였죠? Consider. 고려하다, 심사숙고하다, consider doing. 만날 때마다 우리 반복해야 돼요. 그렇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g만 좋아하는 enjoy, finish, avoid, keep 뭐 그다음에 continue 이런 것들이 있다. 오케이. 만날 때보다 해봅시다. 오케이. 그다음 관로하는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민기부터 하면 되겠네요. 네. They will finish their work by 6.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단 finish doing이라고 했어요? They will finish doing their work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 안한것 같은데. They will finish doing their work by 6. 단 How about going for walk? 재영 wearing the old hat. 오케이. 복고 없이 다 맞았죠. They will finish doing their work by 6. 그들은 finish 할 것이다. Doing their work 하는 것을 언제까지? By 6까지. 6시까지는 그들의 일을 하는 것을 끝마칠 것이다. How about going for walk? 산책하러 가는 것 어때? I don't mind. 나는 싫지 않다. 난 신경 안 쓴다 이 말이죠. 난 신경 안 써. 싫지 않아. Wearing the old hat. 그 낡은 모자 착용하는 것을. 그렇습니까? 오케이. 1번하고 같은 거 묶어볼까요? 1번하고 같은 게몇 번이죠? 그렇죠. 3번하고 같죠? 공통점은 뭡니까? 동사의 목적어들이, 동사의 목적어. 2번은 왜 왕따죠, 여기서? 그렇죠. 이번에 얘는 뭐? 전치사의 목적어죠. 동사는 어떤 동사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전치사 뒤에는 뭐뭐 하다가 오고 싶으면, 그렇죠. 뭐, 산책하러 가다, 어때? 라고 얘기하지 않죠. 산책하러 가다를 산책하러 가는 것 어때? 그래서 여기에 how about to go for a walk 할 수가 없다. 전치사의 목적으로 to 부정사의 명사형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왜 그렇다? 전치사가 연달아 두개 나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얘는 물론 전치사의 to는 아니죠. to 부정사의 to로서 전치사의 to와는 다르지만, 하지만 생김사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목적으로 to 부정사의 명사형법을 목적으로 가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 다음, 어색한 부분을 붙여라. 오케이. 그래서 다음 She didn't give up trying to lose weight. 이런 사람 알고 있는가 봐요. 계속해서 민규 She is interested in watching the stars. 태용 We enjoyed swimming in the river. 오케이. 그래서 민규 최점 다 맞았죠. 그쵸. 그래서 나한테 딱 맞는 거죠. 빨리 틀린 거 하나 찾아. 그쵸. 제대로 안 보는 사람 이렇게 낚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2번하고 똑같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2번하고 똑같은 거몇 번이죠? 1번이요. 1번하고 똑같지 않죠. 그렇죠? 2번하고 똑같은 건 없죠. 그렇죠? 왜? 2번만 뭐의 목적어입니까? 전체의 목적어고 나머지 둘은 give up doing, enjoy doing.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finish doing, mind doing, give up doing, enjoy doing이 맞습니다. 그쵸? 맞습니까? 그 위에는 avoid doing 보이고요. avoid doing, finish doing. 많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것들을 이렇게 외워야 할 동사들 동 전체 아니 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avoid doing, finish doing, enjoy doing, mind doing, give up doing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오케이, 그다음 우리말을 이용해서 장문하기. 그래서 다음 늦어서 죄송합니다. I'm sorry to be late.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민규. We are talking about level time. We are talking about level party. 그래서 재영. 땡스 for showing me the way to city hall. 오케이. 그래서 다음 채점. 이번에 having 해야 된다. They are talking about having a party 해야 될것 같다. 그런가? 그런가? 자, 이렇게 하면 having 안 했을 땐 틀린 거두 개. having으로 고쳤을 때 틀린 거한 개. 1번에 I am sorry for I'm sorry for being late다. 서로 둘이 서로 한 방씩 날렸네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재영이는 그냥 평화롭게 그렇죠. 틀린 거 찾지도 않고. 자, 일단 1번 문제, 4번의 1번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조건은 수거를 하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어떤 수거예요? 그렇죠. be sorry for도 be sorry for. be sorry for 하면 무슨 뜻이에요? 뭐뭐 때문에 미안합니다죠. be sorry for. be sorry for. 뭐뭐 때문에 미안합니다. 자, for 뒤에 오는 명사는 for 뒤에 오는 명사는 뭐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다? why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는 편지를 왜 썼니? 물어봤어. 편지 왜 썼니? 그랬더니 for you. 편지 왜 썼어? For you. 왜 썼는데? For you. 널 위해 썼어. 자, 그래서 be sorry for는 왜 미안하니? Why are you sorry에 대한 대답은 Why are you sorry? 왜 미안한데? Why are you sorry? 늦는 것 때문에, 늦은 것 때문에. 늦다가 뭐예요? 늦다. Be late. 늦는 것. Being late. I'm sorry for being late. Be sorry for. Be sorry for란 수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they are talking about have a party 하면 그들은 파티 열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가 아니죠. 연는 것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파티 여는 것은 having a party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ing가 두번 나오죠. talking에도 ing 있고 having a party 할 때도 ing 있지만 they are talking 할때 ing는 뭐다? 그들은 대화하는 것이다야, 대화하는 중이다야. 그래서 이러한 ing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현재 분사라고 그러죠. 현재 분사를 가지고 만든 시제를 보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talking은 현재 분사다. 그럼 뒤에 나오는 having a party 할때 having은 뭐다? 동명사다. thanks for 보이죠? thanks for. 이거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좀 했습니다. thanks for doing, thanks for doing. 뭐뭐 하는 것 때문에 고맙다. 알겠습니다. thanks for. 외우셨습니까? 와줘서 고마워가 뭐였더라? 와줘서 고마워. 그렇죠. thanks for coming이죠. thanks for coming.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대화에서 많이 쓰이겠죠. thanks for coming. 와준 것 때문에 고맙다. 여기에 for, 그러니까 thanks fo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만기려봤자 is로 바꿀 수 있죠. thanks for it. 그다음에 I'm sorry for it. for 뒤에 명사가 다 보이죠. 연속해서 보이겠죠? 1번하고 3번하고 똑같죠. 사실은 1, 2, 3번 다 똑같긴 합니다. 1, 2, 3번 모두가 똑같다. 1, 2, 3번의 공통점 전부 다 뭐?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였죠. 그중에 전치사는 for가 두번 나왔고 about이 한번 나왔네요. I'm sorry for being late.
Talk about doing. 뭐 하는 것에 대해. Thanks for doing. 뭐뭐 한것 때문에 고맙다. 이렇게 해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쭉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 주로 뭐 우리가 외워야 될 것들. Want만 좋아하는 애들 뭐가 있더라? Want만 좋아하는 거. 아 참, want만 좋아하는 거, to도만 좋아하는 거, decide. Decide to do. Plan to do. Hope to do. Wish to do. Fail to do. Fail 하셨네요. 말하는 걸 fail 하셨네요. Fail to speak 하셨네요. Fail to answer 하셨네요. 그 다음에, ing만 좋아하는 거 했고요. 둘 다 가질 수 있는 거. Like, continue, wow, mind, mind는 doing 아닌가요? Like 했고요. love 했, love, love, hate, start, begin. 더 가르쳐준 거 없죠? 뭐 쫄고 있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focus 15. 동명사나 투부정사말을 목적으로 쓰인 동사. 그래서 focus 15에서는 섞어놨겠죠, 이제. 그렇죠?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래서 재영이부터 갈까? I. silent. I do not wish to be silent anymore. 그렇고 다음. I couldn't imagine meeting you here. 그렇고 다음. Do you plan to open a new shop? 오케이, 그래서 재영 채점. 다음 맞았습니까? 그래서 뭐 wish to do, imagine doing, plan to do. 됐습니까? Wish to do, plan to do, imagine doing. Imagine은 누구랑 같이 살아요? 인도이랑 같이 살죠. Imagine doing. 오케이. 근데 그나저나 I couldn't imagine meeting you here가 민규야. 이번 문장 해석이 뭐지? I couldn't imagine meeting you here가 뭔 뜻일까? 그렇죠. 나 여기 네가 여기 웬일이고죠, 이거. 네가 여기 웬일이고, 이런 느낌이죠. 난 여기서 너를 볼 줄, 볼 것이라고는 뭐 할 수가 없었다? 상상할 수가 없어. 네가 여기 웬일이고. 됐습니까? 네가 여기 어쩐 일이고. I couldn't imagine meeting you here. 됐습니까? 난 너를 여기서 만나리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뜻밖의 만남을 표현하고 있는 거. I couldn't imagine meeting you here. 그래서 네가 여기 웬일이고. Couldn't imagine meeting you he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do not wish to be silent anymore. 다음 뭔 뜻이지? 그렇죠. 난 더 이상 입 닥치고 있고 싶지가 않다. 됐습니까? Silent 어떤 침묵하는 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보입니까? Not anymore 보이죠? Not anymore. Not anymore 뜻은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다. 됐습니다. Anymor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그렇죠. Any longer하고 같죠. I do not wish to be silent any longer. Anymore. 자, any longer는 띄었어야 되네요. 바로 보니까. Anymore는 붙였고. I do not wish to be silent anymore. I wish to be silent no more. 하고 같죠? I wish to be silent. No more. Not any는 no로 바꿨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plan to open a new shop? 새로운 가게 오픈하기를 계획하십니까?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wish to do, plan to do, imagine doing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알맞은 형태로 써라. 재형. 주인 조이즈, hiking on weekends. 민규. 'He hopes to live in peace. Done. I hope you don't mind waiting. 다음에 재영.
I want to keep studying Korean history. 그래서 재영이 말고 민규 채점 다 맞았죠. She enjoys hiking on weekends. On weekends가 뭔 뜻이죠? 주말 맞아죠. Every weekend라고 갖다죠. 그녀는 주말마다 하이킹 가는 것을 즐깁니다. He hopes to live in peace. Live in peace가 뭐야? Live in peace. 그렇죠. 편안하게 살다. 평화롭게 살다. 좋습니다. 편히 잠들다. 제가 그 편히 잠들다는 rest in peace죠. Live in peace. 평화롭게 살다도 평화롭게 살다. Live in peace. Live in peace. 그럼 평화롭게 살다. 어찌 살다? 평화롭게 살다. In peace 대신 쓸수 있는 거. peacefully 하고 갔죠. peacefully 어찌 평화롭게. 그럼 peaceful은 뭐예요? peaceful. 그렇죠. 평화로운 얘기죠. 평화로운 peaceful. 평화롭게 peacefully in peace. 평화롭게. 그다음에 I hope you don't mind waiting. I hope you don't mind waiting이 뭔 소리지? I hope you don't mind waiting. I hope you don't mind waiting. 뭔 소리일까? 그렇죠. 나는 당신이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거 어떤 상황에 쓰는 거지? 아니요, 기다려야 될 거죠. 그렇죠? 상대방이 긴 시간 기다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가나 아니면 병원 같은데 진료받으러 갔을 때 대기자가 많으면 뭐 안내해주는 간호사나 선생님이 뭐라 그런다? I hope you don't mind waiting. I hope you don't mind waiting. 맞습니까? 네, 머릿속에 상황이 그려집니까? 안 그려집니까? 그런 게잘 그려져야지 언어를 잘 배웁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다리는 거 싫어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I hope you don't mind waiting. 생활 영어에서 많이 쓰이는 거예요. 됐습니다. 완성 성공하고. Thanks for coming.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I'm sorry for being late. 우리 생활 영어에 진짜 많이 쓰이는 거죠. I'm sorry for being late. 그 다음에 4번 문장 같은 경우에 특이한 점이 모두 들어있고, want도 들어있고, keep도 들어있죠. 그렇죠? want는 to도만 좋아해. 하지만 keep은 뭐만 좋아해? doing만 좋아해. 이런 것들이 다 보이죠. 나는 계속 공부하고 싶다면, I want to keep studying. 난 계속 공부하고 싶어. I want to keep studying Korean history. 한국 역사를 계속 공부하고 싶대요. 좋습니다. 오케이. 그 전에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은, 이거 있죠. 그건 좀 이따가 궁금해하면 안 될까? 됐습니까? 선생님, 이거 전에 어떤 학생이 있었냐? 선생님, 이거 틀렸습니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됩니다? 이거? 키핑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 그럴게요. keep은 ing만 좋아한다면서요. 그 목적어로 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진짜 그런 애들 있다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큰 가르쳐 놨더니 그런 소리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키보 ING만 좋아한다면서 이러면서. 아, 예, 그럴 수도 있겠군요. dual라는 뭐 동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밑줄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something은 그러면 왜? something도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혹시? 자, 바르게 고쳐라. 오케이. 그래서 다음. 그렇죠. 제가 제 딸한테 하고 싶은 얘기죠. You'd better give up going on a diet. 그러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민규. He promised to be on time. 여러분들은 시간 잘 지키기 때문에. 그렇죠. 3학년 넘는 새끼들 자꾸 지각해갖고 빠져가지고. He promised to be on time. 계속해서 재영이네. He decided to take a taxi home.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You need to practice riding your bike. 오케이. 그러면 재영이 채점.
다 맞았습니까? 민규, you'd better give up going on a diet. 해석. 그렇죠. 내가 왜 물어봤냐 하면 had better 때문에 물어봤죠. had better, had better.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 상대방에게 충고할 때 쓰는 건데 보통 협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랫사람한테만 쓰이는 표현을 했습니다. You'd better give up going on diet. 넌 다이어트 하는 거 포기하는 편이 더 낫겠다. 그 다음에 he promised to be on time. 어떠세요? he promised to be on time. 그렇죠. 그는 제 시간에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He decided to take a taxi home. 그는 택시 타고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You need to practice riding your bike. 너는 자 need to practice need to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네요. Need to 뭔 뜻이에요? Need to do. 그 조금 바꿔 쓸 수 있는 건 그렇죠. Have to, should, must 이런 것들죠. You must practice riding your bike. 누가?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 뭐가 보이냐면 give up practice가 일단 보이죠. give up doing, practice doing. 그 다음에 뭐랑 뭐가 보인다? promise, decide. promise to do, decide to do. 뭐뭐 하기로 약속하면 언제부터 그 행동을 합니까? 네. 그렇죠. 와우. 그렇죠. 딱 기다렸는데. 와우. 목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탁 촉을 세우고 있는 거고. 아니면 세뇌됐든지 나한테. 습니다. 오케이. 예? 그다음 우리 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칼질학이네요. 누구는 그는 무엇을 이 아니죠. 그것을 다시 시도하 그것을 뭐했다 원했다. 그럼 내가 이제 뭐 물어보게. 이래죠. 장문 딱 하기 시작하기 전에 내가 맨날 묻는 거 있잖아. 이래죠. 그래서 뭐. 시제는 그렇죠. 시제는 뭐겠어요? 과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민규 해볼까? He wanted to try it again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네, 이 정도. 그는 상자 안에 들여다보고서 피했대요. 누구는 무엇을 들여다보는 것을 뭐했다? 피했다. 오케이. 다은이가 일단 과거죠. 그니까 오케이. 다은 she avoided seeing into the box. 오케이. 그다음에 3번 재영이 하면 되겠는데요. 일단 칼질하기. 그들은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멈추었다. 누구는 무엇을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 뭐했다 멈추었다. 과거도 계속해서 멈추었다. 그래서 they stopped talking about the trip. 오케이. 그 다음에 그냥 빨간 차를 사는 것에 동의했다. 누구는 무엇을 뭐 했다? 동의했다. 오케이, 다은이 하면 되겠네요. 시제는 과거. She agreed 해야 되겠죠? agreed to buy the rail pass. 오케이. 그러면 채점 하면 되겠네요. 채점은 민규가 해볼까요? 다 맞았습니까? 오케이. 하나 틀렸습니다. He wanted to try it again. She avoided seeing into the box. They stopped talking about the trip. She agreed to buy the red car.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뭔데? 4번에. 4번에. agreed. 맞잖아. 뭐? 하고. agreed. 맞잖아. 아닌가?
agreed. agreed. 아닌가? 스펠링이 틀렸나? 왠지 이상해. 그래, 맞잖아. 잠깐만. 어그리지, 어그리. 아예 어그리. 이게 동사네. 그러면 어그리의 과거야. 이게 과거야. ED가 없어야 돼. ED가 없어야 돼. agreed. ED 빼고요. 이거네. She agreed to buy the red car. 그러면 하나 더 있어. 틀린 거. 어? 몇 번이냐고? 2번. 그렇죠. Looking into the box. Looking into the box. 자, C 뒤에는 보통 뭐가 합니까? C 뒤에는 what이 옵니다, 그냥. C 뒤엔 what이 오고, look 뒤에는 where가 오죠. Look 뒤에는 where가 옵니다. Look at me. 이렇게 얘기하죠. Look into my eyes. 네, 그래서 정리 잠깐 보겠습니다. want to do 일단 문제 했죠. want to try. want to try. 시도하기를 원했다. 그 다음에 avoid doing 나왔습니다. avoided looking. avoided looking into the box. 그 다음에 stop doing 나왔죠. they stopped stop doing. 이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퀴즈였죠. 퀴즈 삼는 변신. quit, quit, quit. they quit talking about the quit.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stopped 그대로 다시 바꾸고 stopped 그대로 해서 they stopped to talk about the trip 해볼까요? 뭔 얘기 할지 알죠? They stopped to talk about the trip.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되죠. 다만 뜻이 달라지죠. They stopped to talk about the trip은 뭔 뜻이에요? 이야기하기 위하여 가던 길을 멈추었다. 이거는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To talk about the trip은? Why? Why did they stop? Why did they stop? 그들은 왜 잘 가다가 왜 갑자기 잠깐 멈추었니? To talk about the trip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목적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stop은 내가 try 하고 같이 안 했죠. She agreed to buy the red car. Agreed. 이렇게 생긴지 선생님도 알아놔야 되겠다. 몰랐어요. Agreed. 우리 동의하던데 과거형은 못합니다. Agreed.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agree to do라는 거 알아두셨나요? agree to do, want to do 이런 것들 뭐뭐 하는데 동의하다 agree to do, avoid doing, deny doing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둘 다 가지는 녀석이죠. 둘 다 가지는 녀석. 둘 다 가지는데 뜻이 안 바뀌는 것 그러니까 둘 다 가지는 것도 종류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뜻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것과 뜻이 달라지는 것 동사의 뜻이 달라지는 것. 오케이. 그래서 모두 골라라. I love playing to play with my dogs. 그 다음에 she began keeping a diary in English. She began to keep a diary in English. I tried to meet him but he didn't want to meet me. 얘는 답이 하나죠. 그쵸? 어느 겁니까? 투 미시죠. 오케이. 왜 여기는 그러면 왜 meeting을 안 써놨을까? 나 같으면 meeting 써놨겠다. 그치? I tried meeting him, but he didn't want to meet me. Meeting, 만약에 meeting이었다면 될 수 있나요? 안 됩니까? 됩니까? 된다, meeting이 된다. I tried meeting him, but he didn't want to meet me. Okay, 그 다음에 I remember to turn the light off before leaving. I remember. 둘 중에 뭡니까? To turn the light off before leaving. I remember to turn the light off before leaving. 3번에, 예. 미팅이 안 된다. 미팅이 안 되는 이유는? 자, 일단 그러면 to meet의 뜻은 I tried to meet him. I tried to meet him은 뭔 뜻이야? 아,
try to meet him. 나는 그를 만나려고 애를 썼다 이 말이죠. 그렇죠. 노력했다만, but 그러나 he didn't want me. 그는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 뜻이. I tried meeting him, but I tried meeting him. 난 시험삼아 그를 만나봤다 이 말이죠. 난 시험삼아 그를 만나봤는데, but he didn't want me. 그는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죠. 어디 때문에? 난 그를 만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난 시험삼아 그를 만나봤는데 그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 애썼지만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시험삼아 만나봤는데 시험삼아 만나봤단 얘기는 만났단 얘기야, 안 만났단 얘기야? 만났단 얘기죠. 시험삼아 만나봤어. 시험삼아 만나봤어 라는 얘기는 과거 시제로 돼 있잖아. 과거 시제로. 그럼 시험삼아 만나봤는데 그 사람은 참 재밌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겠죠. 근데 여기 뒤에 보면 그는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며. 그럼 시험삼아 만나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험삼아 내가 너는 마트 가서 어디 먹어봐. 시식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시험삼아 저 만두 맛을 봤더니 맛이 없어서 안 샀다. 말 됩니까? 말 되죠. 시험삼아 해봤으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얘는 의미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의미 때문에. 아직 납득이 안 됩니까? 납득이 안 됩니까? 자, 보세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4번 같은 경우에 투톤과 터닝을 다 예제로 해놨죠. 이 경우에는 근데 투밍과 미딩을 왜안 했을까? 그 다음 문제에서는 이제 뭐냐? 진짜 본격적인 문제에서는 뭐 투밍과 미딩이 뭐라는 문제 나오는 거죠. 어? 소리네,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왜? 해석을 해도 끝까지. 나는 그를 만나려고 막, 저,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언제 시간이 될까요? 계속 전화, 막 맨날 전화해.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나쁜 짓 하셨다면서요. 1,000만 원 받으셨다면서요. 뭐, 인터뷰도 해주세요. 근데, 안 만나고 싶어요. 애를 썼지만 안 만나고 싶어요. 못 만났다. 시험을 만나봤더니, 제가 돈안 받았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해석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문제도.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4번은 왜둘다안 되나? 이 remember to랑 doing 다 되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I remember to turn도 되고 remember turning the light 둘다될것 같은데. 왜 그러면 얘는 왜 답이 안 되는지 봅시다. 얘가 지금 뭐 하는 표현입니까 이거? 뭐 학입니까 이거? 당구학이죠. 이 당구 내용이 뭐예요? 나가기 전에 뭐, 한, 불 꺼야 되는 거 잊지 마, 이러고 있죠. 그래서 맨날 불 켜놓고 자꾸 나가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면 전기요금 많이 나온단 말이야. 나가기 전에, before leaving에, 뭐불 꺼야 되는 거 잊지 말렴. 그러면 여기에 이 말을 명심하라는 건 언제 해야 될 일입니까? 미래에 해야 할 일이죠. 만약에 얘가 turning이 답이 됐다. 둘다 되잖아요. 그럼 해석해볼까? remember turning the light off before leaving이 뭔 뜻이야? 나가기 전에 뭐 했던 것을 기억하렴? 불 껐던 것을 기억하렴. 이건 뭐 하는 표현이 될 수가 없어? 당부하는 표현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3번하고 4번하고, 둘다 원래 to mean meaning, to turning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4번이 turning이 답이 안 되는 건뭘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확인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3번도.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나머지 애들은 둘다뭐 의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자체가 없죠. 이거는 뭐가 오든 상관없어요. 의미 변화가 그대로 없기 때문에. Love, doing, to도 다 되고, 걔랑 같이 도는 것도 엄청 좋아해. 그녀는 영어로 일 쓰기 시작했어. 나는 그를 만나려고 애를 썼지만,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 나가기 전에 불 꺼야 되는 거 잊지 말아라. 당연히. Remember to do, don't forget to do였죠. Remember to do, don't forget to do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오케이. 그래서 단 I remember seeing him at that place last week. 민규.
He is ready to learn how to play chess. 다음에 3번. You should not forget to call him tomorrow. 오케이. 그래서 다음 채점 다 맞았다. 근데 몇번 문제는 답이 두 개지 않나? 둘다 하지. 그치? 귀찮죠. 날도 좋은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좀 얘기할게요. 이쪽, 그쵸? 그쵸? I remember seeing him. 그 다음에 여기에는 왜 to see를 하면 안 되는지. 오케이. 그래서 I remember seeing him at that place last week. 일단 뭔 뜻입니까? I remember seeing him at that place last week. 나는 뭐 한다? 그렇죠. 지난주에죠. 지난주에 그를 어디서? 저 장소에서 만났던 것을 기억한다. 그렇죠. 미래에 해야 될 약속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언제 했던 것,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하니까 remember doing이죠 이번에는. 그렇죠? 그다음에 he started to learn how to play chess. 그는 뭐 하기 시작했다? 배우기 시작했죠. 뭐를 배우기 시작했습니까? 그렇죠. 체스 하는 방법을. 그럼 how to play chess에 대해서 선생님이 뭔 얘기할 줄 알잖아, 그렇지? 그렇죠? 내가 할 말을 좀 얘기해 주세요. 재영이가 해줘. 응? How to play chess에 대해서 뭐할말 있지 않나? How to play chess에 대해서 할말 없어? 뭐? 그쵸. How he should play chess. 하고 갔죠. 그쵸. 이거 뭐할때 배웠지? 에? 간접 의문. How should he play chess가 he started to learn과 합쳐지니까 how should he가 how he should로 바꾸죠. 이거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아저씨? 우리 아저씨 기억나세요? 뭔가 뻔한 거 아니에요? 장사 한두 번 하나. 아, 그렇습니까? You should not forget to call him tomorrow. 너는 내일 그에게 전화해야 할 것을, 미래에 해야 할 일을 당부하고 있죠. 이거 당부하는 거니까, don't forget to call him tomorrow. 하고 같은 표현이죠, 이거? Don't forget to call him tomorrow. Remember to call him tomorrow.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달라. 오케이. 그래서, 민규. 투 메일. I stopped to mail a letter on the way home 해야 될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재용. You should remember to bring our lunch to the picnic. 다음. 'I forgot being in the hospital when I was poor.' 오케이. 그래서 1번 I stopped to mail a letter on the way home. 해석. 해석이 영이 잘 맞대요. 다른 해석도 한번 들어볼까요? 민규, I stopped to mail a letter on the way home. 어떠실까요? 나는 집에 가는데 내일 내일 어디 가고 온대? 그다음 물론 그 해석도 맞네요. 그렇죠. 근데 그 직역이 아니고 직역이 아니고 의역한 거예요. 아, 스탑. 내가 뭐 했대요? 멈췄단 말이죠. 이거는 하는 것을 멈춥니까? 하기 위해 멈춘 겁니다. 그렇죠. 편지를 보내기 위해 멈췄단 말입니다. 걸어가다가 잠깐 멈췄단 말이야.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On the way home. 언제? 집에 가던 길에. 난 집에 가는 길에 편지를 보내려고 잠깐 멈췄어요. 너는 뭐라 그랬더라? On the way home의 해석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 그 다음에 we should remember. 우리는 뭐 해야만 한다? 기억해야만 한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해야 됩니까?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합니까?
당부하고 있는 거죠. Our last beginning. 소풍 갈 때, 도시락은 꼭 챙겨가야 되는 거 기억해야 돼. I forgot being in the hospital. 나는 뭘 잊었단 말입니까? 그래서 나는 입원했던 사실을 잊었단 말이죠. 내가 과거에 했던 일, 내가 입원했던 것을, I forgot being in the hospital 했던 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한다. When I was four, 몇 살이었을 때? 네 살이었을 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정리 한번 해보면, stop은 여기에 나왔지만 사실은 얘는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말이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된다? Why did you stop? Why did you stop? 야, 너 가다가 왜 멈췄었니? To mail a letter on the way home. 그래서 여기다가 뭘쓸수 있다? In order to do. 그렇죠. So as to do.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to 부정사의 무슨 형법이다? 뭐를 나타내는? 의도를 나타내는 부선 형법이죠. 뭐뭐 하기 위하여 가는 길을 멈췄다. 그럼 이 경우에 quit으로 바꿔 쓸수 있다 없다? 바꿔 쓸 수가 없죠. quit은 어떤 일을 끊다. quit smoking이 뭐야? quit smoking. 제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담배 피는 것을 그만두다. 그렇습니다. quit doing은 뭐뭐 하는 것을. 그러니까 stop이 quit의 뜻일 때도 있고, 그래서 stop이 두 가지 뜻이 있다면서 영역풀이 이렇게 썼어. 무슨 뜻이 있었다? not move의 뜻이 있다 했죠. 일단 not move. 그 다음에 quit의 뜻이 있다. not move, 뭐 하다? 멈추다. 그렇죠. quit, 뭐 하다? 그만두다. 그렇습니까? 다음에 계속 4번입니다. 다음 문장을 밑에 질 부분에 주의해서 발견해라. He forgot lending her money yesterday. 그는 언제 뭐 했다? 과거에 잊었다. 무엇을 잊었다? 네? 랜드는 주는 거야, 받는 거야? 그렇죠. 빌려주는 거죠. 오케이. 여기에 그녀의 돈입니까? 이 her의 정체가 중요하죠. 이 her는 뭘까? 그렇죠. 이건 소유격이 아니고 무슨 격이야, 이거? 그렇죠. 목적격이죠. 그래서 이 구조가 지금 뭡니까? Lend A, B인 거죠. Lend A, B. 그녀에게입니다. 그녀의 돈이 아니고 이게. 그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입니다. 아까 민규가 얘기했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는 그녀에게 돈을, 아, 그는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을, 어제 그녀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실을 뭐 했다? 잊었다. 그럼 아싸 하고 있는 사람 누구? 아싸 하고 있는 사람 누구? Her죠. 그렇습니까? She is very 아싸. 그렇습니까? He forgot lending money yesterday. 그는 어제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사실을 깜빡하고 있었다.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밑줄진 부분만 주의할 게 아니고 헐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녀의 돈, 이게 이렇게 한 덩어리가 아니고 어떤 구조다? Lend A, B의 구조다.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lock,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뭐 하는 거 잊지 마라. 그렇죠. 문 잠궈야 되는 거 잊지 마. 당부하는 표현이죠. Don't forget.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지 말아라. Try buying things on the internet. 그래서 try buying things on the internet은 민규야 뭔 뜻이니? 그렇죠. 시험삼아 한번 인터넷 쇼핑해 보세요. 이 말이죠. Try buying things on the internet. 시험삼아 인터넷 쇼핑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다은이 기분이죠. 그렇죠. I tried to, 아 아닌가요? 아 지난 시간. I tried to keep my eyes open. 뭔 소리예요? 그렇죠. 나는 눈 뜨고 있으려고 노력했다. 깨어 있으려고. 아, 지지난 시간인가요, 그럼? 예, 그래서, 일단 뭐가 보이냐면, keep, keep의 어떤, make의 어떤은 지난번 리더스뱅크 할 때도 했었죠, 우리가. 그렇죠?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 나는 눈이 좀 열린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깨어있으려고 애썼다. 노력하다죠, 이거? 그러니까 3번하고 4번. Try doing. 시험 삼아 4보다 try to keep.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니까. 그냥 관용 표현이죠. 관용 표현은 뭔 소리라고 했어요? 이건 뭐다?
수거라고 그랬죠. doing이 들어가는 수거도 외워야 될 것들. 그쵸? 오케이. 그래서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soon.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soon. John is busy to write the invitation card. Did write invitation card. John is busy to write the invitation card. I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her. I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her. Yeah? To write 아니야? Writing이야? Okay. 이거 선생님도 참 안 외워줘서 어떻게 했다 그랬더라 내가? 학교 다닐 때 나도 안 해서 어떻게 했다? BBC 중인 이거 봐야 되는 거. 도와줘. BBC 중인. BBC 중인의 뜻이 뭐지? 해석이 못 갔는데요? John is busy writing the invitation card가 뭐지요? 저는 초대장을 써서 그렇죠. 저는 초대장 쓰느라 바쁘다. Busy doing 그러니까 뭐 뜻이야? Doing 하느라 바쁘다. 좋습니다. I'm busy doing my homework라고 민규가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민규가 뭐라 그런다? 민규가 뭐라 한마디 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Doing my homework. 그렇죠? So why did you put up? Why did you put up your homework? Put up 뭐하다? Give up 뭐? 미루다 해도 미루다. 왜 미뤘어요? 왜 미뤘어? 안 미뤘어요. 안 미뤘다. 안 미뤘는데 왜 막? 오케이. 그래서 뭐 하느라 바쁘다가 뭐라고? BBG doing. 됩니다. 그 다음에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soon. 자, 얘는 같은 표현 가르쳐 준 것 같은데요. I can't wait to see you soon. 였죠. I can't wait to see you soon. Can't wait to see you soon. Can't wait to do, look forward to doing. Can't wait to do, look forward to doing. 하나 더 가르쳐 준 것 같은데. 'I'm eager to see you soon.' 'Be eager to do.' 'Can't wait to do.' 뭔가 곧 기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 얘기하지 하기. 'Be eager to do.' 'Can't wait to do.' 'Look forward to doing.' 'Be eager to do.' 'Can't wait to do.' 'Look forward to doing.' 기대감 표현하기. 엄청 하고 싶어. 'Eager' 어떤 시간 쫓다 빠고. 어떤일 것 같아요? 어떤 이걸 어떤 열망하는 고대하는 그러니까 엄청 하고 싶어하는 I'm eager to see, can't wait to see, look forward to seeing you. 됐습니다. 자, can't wait to do를 잘못 해석하는 애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애들이 있냐? 난 너를 엄청 보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잘못하는 애들, 나는 못 기다리겠다. 나 집에 갈래.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엄청 너를 보고 싶어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BBG doing 얘기했고, BBG doing. Invitation 뭐예요? 초대죠, 초대. BBG doing. 그 다음에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her. 자,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her가 뭔 뜻이었더라?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her. 그렇죠. 사실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말이죠. 그렇죠. 이것도 또 얘 때문에 뭐라 그러냐. 뭐 막 헬프도 있고 이러니까 막 해석 난리 납니다. 얘는. 나는 어쩔 수 없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her. 제가 같은 표현 가르쳐 준 것 같은데요. 또 봐야 되죠. 그렇죠.
잠깐만, 정확하게 찾아서. 'Can't help doing' 뭐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올래나? 'Cannot but do' 하고 왔습니다. 'Cannot but do', 'Can't but do' 하고 왔는데, 'Can't but do'는 잘안 쓰고 'Cannot but' 동사 원형.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설명하면, I cannot but fall in love with her. Cannot but 동사원형. I cannot but fall in love with her. 여기에 cannot but 뒤엔 동사원형이고요. Can't help 뒤엔 doing이라는 거. Can't help doing. 그 다음에 여기도 but이 생겼습니다. 여기 참 cannot but help falling, cannot but help falling in love with her. 근데 뭐 but은 잘안 쓰고 너무 길어지니까. Can't help doing, can't help doing, can't help doing, can't help doing, cannot but do, cannot but do, cannot but do, can't help doing. 됐습니까? 좀 외워야 할 숙어입니다. Can't help doing, cannot but do. 전부 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좀 외울 게 많, 지금 뭐 관용 표현이니까 숙어니까 외워야 할게좀 많습니다. 여러분들 참 좋아하는 파트죠. 그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바르게 찾아서 고쳐라. Will you go shopping with me tomorrow? 그렇죠. Go doing에 대한 얘기는 go doing. 뭐뭐 하러 가나. Will you go shopping with me tomorrow? 그 다음에 it's no use asking your mom. It's no use asking your mom. 그 다음에 Emily feels like eating out tonight. It feels like eating out tonight. Okay, will you go shopping with me tomorrow night? It's no use asking your mom. It's no use asking your mom. 그렇죠. It's no use doing. 뭐 doing 해봤자 소용없다 했습니다. It's no use asking your mom. 엄마한테 물어봐야 소용없어. 엄마, 나 문적분 문제 좀 가르쳐주세요. It's no use asking your mom. 아니, 아실 수도 있죠. 아, 미국은 말이지. 아, 이 엄마는 모르겠네. 어? 저도 잘 몰라요. 아, 그렇습니까? 수학은 통입니까? 수학만 하겠다. 서로 상반되는 사람. 참 자랑스러운 거예요. It's no use. 자, 울어봤자 소용없다 했었죠? 울어봤자 소용없다? It's no use crying over spilt milk. Spilt. 뭐죠? Spilt. 쏟겨진. Spilt는 뭐로부터 왔습니까? Spill로부터 왔죠? Spill. 뭐 하다? 쏟다. 그러니까 쏟겨진 할 때는 Spill, spill, spill. Okay, it's no use asking your mom. 보통 it's no use doing은 누가 많이 하는 표현일까? It's no use doing. 범죄자들이 많이 하는 표현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소리 쳐봤자 소용없어. It's no use shouting.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 It's no use struggling.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금과 뭐뭐 해봤자 소용없다. 그 다음에 Emily feels like eating out tonight은 뭔 소리죠? Emily feels like eating out tonight. 하고 싶은 기분이다 이 말이에요. Feel like doing 뭐예요? Feel like doing 뭐뭐 할것 같은 기분이다. 하고 싶은 하고 싶다죠. 결국은 feel like doing은 뭐하고 같다 그랬죠? Emily
그렇죠. want to eat out tonight 하고 왔다 했죠. 원하는 거. 바람을 얘기하는 표현이었어. 바람을 표현. want to do. 그냥 일반적인 바람이면 want to do 쓰면 되겠죠? feel like doing 하면 되겠죠? 근데 엄청 바람이면 뭐 쓰죠? 엄청 바람이면, 어? hope를 쓴다. wish를 쓴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엄청 바람이면 뭐 하더라? 엄청 바람이면. 어? 비교급을 쓴다. 아, 그래? 베스트를 쓴다. 최상급을 쓴다. Look forward to doing 하면 되지 않나? Look forward to doing 엄청 바라면 어? Look forward to doing 또 Look forward to doing 하고 같은 거 Eager to do 해도 되고 또 This way, I Can't wait to do 맞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야 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반복 또 반복 위에서 본거 대충 바라면 feel like doing, want to do. 엄청 바라면 look forward to doing, can't wait to do, be eager to do. 됐습니까? 바람을 표현하는 것들이죠. 소리 쳐봤자 소용없어? It's no use shout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미주지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They couldn't help laughing at his funny face.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여러분도 이걸 잘하면 돼요. 목표는 이거. 긴 문장 속에 they couldn't help laughing at his funny face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그걸 잘 해석하면 되는 게 문제인데요. 근데 서술형 문제, 중학교 때는 서술형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작문하는 수준까지 하고 고등학교 때는 다시 기억을 해서 can't help doing이 뭐였더라? 이런 것들. can't help doing이 뭐지? can't help doing 할 수밖에 없다. They couldn't help laughing at his funny face. 그는 그의 웃긴 얼굴을 보고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었다네요. 근데 여기는 비웃다는 거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가 좋겠네요. 그는 그의 웃긴 얼굴을 보고서 laughing 할 수밖에 없었다. 웃을 수밖에 없었다.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는 피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들은 피할 수가 없었다. 뭐 하는 것을 웃는 것을 이렇게 해도 같은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럼 같은 표현. 뭐 그들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Avoid. 뭐 하는 것? Laughing at his funny face. Avoid doing하고 같다라고 설명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I'm looking forward to visiting Turkey. 나는 터키 방문하는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 I am eager to visit Turkey. I'm eager to visit. I'm eager to visit. 또 can't wait to visit Turkey. Can't wait to do. 그다음에 he's used to speaking in front of many people. He's used to speaking in front of many people은 뭔 소리예요? 그렇죠.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데 익숙하다. 선생님 맞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의자도 땡기고요. 같은 말. He is familiar with speaking. 그렇죠? He is familiar with speaking in front of many people. Be familiar with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또 is cause 좀 to speaking. 그렇죠? He is accustomed to speaking in front of many people. 뭔가 be accustomed to do, be familiar with, be used to doing. 여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죠? 비교 문장 하나 쓰겠죠? He used to speak in front of many people. 뭔 소리예요? He used to speak in front of many people.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거는 무슨 파트에서 배우는 거?
그렇죠. 조동사 파트라 했죠. 뭐뭐 하고 했었는데 지금 하지 않는다. used to do. be used to doing. used to do. 뭐뭐 하고 했었다.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으로. he used to speak. 그는 말하곤 했었는데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the car is used to carry 뮤지컬 The car is used to carry musical instruments. 뭔 소리예요? 악기를 운반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선생님, be used to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뭐 해야 됩니다? carrying 해야 된다면서요. 자, 이거는 뭐? 그 차가 사용된다죠. 이거 사용되어진다. 뭐 하기 위하여? to carry musical instruments 하기 위하여 악기를 운반하기 위해서 그 자동차는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be used to doing이 무슨 수고가 아니야.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할땐 be used to doing 하는 거고 뭐가 뭐 사용되어졌다 뭔가 어떤 물건이 사용되어집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집니다 이런 거할 때는 be used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누구는 언제 뭐 한다? 됐습니까? 뭐 쉬운 거 나왔네요. My dad and I will go fishing tonight. 주거 중에 쉬운 go doing. 다음, 누구는 나는 무엇을 뜨거운 것 마시는 것을 뭐 한다? 원한다. 됐습니까? 뜨거운 것 마시는 것을 원한다. 그럼 나는 뭐 한다? I want to drink something hot. 하고 같은 거 배웠죠? I want to drink. 하고 같은 거 뭐? I drinking something hot. I feel like drinking something hot. 맞습니까? I feel like drinking something hot. 그 다음에 something hot. 보고 추억에 잠깐 잠겼습니까? 안 잠겼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명사 파트가 모두 끝이 났네요. 시험이 남았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려웠던 파트 포커스. 나는 이 파트는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다. 포커스 17? 쉽잖아. 이런 거 누가 몰라. Can't help doing 이런 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 뭐라고? 좋아하시고 요즘 보시고 근데 참 이게 좋아야 되는데 참 다시 한번 같이 들어야겠다. 그 다음에 금요일날 시험 치는 거 공부하고 있죠? 단어 시험 치는 거? 그쵸. 봤어요. 와우 천재. 봤을 거예요. 봤을 겁니까? 어우 이제 더할게 없네. 어떡하지? 점수 맞히죠. 어? 점수 너 없는데 너 없을 때 우리 놀았는데 워터파크도 가고 있잖아. 맞지? 기억 안 나? 끝나지? 세리경 회의 갔다 그래 회의 갔다 책상에 맞는 거야. 그래, 모아서 니들 중학교 졸업할 때 아니다. 사실 문법책은 고등학교 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문법책을 잘 모아놨다가 고등학교 때 새로 배우는 문법이 없다니까 거의.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문법을 이게 문법이라는 건 뭐야, 자꾸 이렇게 다시 반복해줘야지 한 번씩 기억이 되살아날 거 아니야. 그치.
뭐 딱밤 맞으면 되지 뭐. 그니까 예. 문제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복습하세요. 알겠습니까? 특히 뭐 개인 요거 포커스 17을 해야 되겠다. 또 포커스 16은 쉬웠나요? 아니요. 조심해야 될 게 포커스 16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뭔가 둘 다 가질 수 있는 건데. Try to do, 뭐 remember to do, forget to do. 그렇죠? 아무거나 내 기분대로 고르지 말고 꼭 뭐 해보고 고르자, 해석을 해보고 고르자는 거. 알겠습니까? 문장의 의도를 파악하고 고르자는 거 주의사항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15. 동명사나 to do만을 doing이나 to do 다 구분했습니까? enjoy 뚜껑 열어봤어요? enjoy 뚜껑 열어보니까 뭐 혹시 뭐 decide 이런 애 같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꺼려갖고. 아, 뭐 텅 비어 있다! 와, 그렇죠. 선생님 개인적으로 곤충을 기르는데 뚜껑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낭패죠. 망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놓쳤어. 빵꾸 뚫린 거죠. 그렇죠. 망을. 그렇죠. 집안에 막 걸려 비어다니. 머릿속이 막 섞여서 다니죠. 그렇죠. 원트랑 인조이랑 막 같이 막 손잡고 막 있고 피니시랑 와, 막 이러고 막. 인사이드랑 프랙티스랑 같이 막 있고. 그렇지. 다 합쳐. 나 쓸데없어, 그런 거. 그러면, 그래서 포커스 15도 꼭 다시 확인하세요. 포커스 15, 14 같이 학습하시면 되겠죠. 뭐 다 하네. 13 빼고는 뭐. 13에서 뭐 어려운 거 있었나요? 뭐 가주어진 조 구문 주의사항 아시죠? 됐습니까? 여기서 꼭 복습하시고요. 다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2학기 때 뭐 할 거냐 보면요. 그래서 2학기 때 사역 동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 현재 완료, a few, a little에 대해서 육과에서 한대요. 사역 동사 하면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형이 뭐? Let 뭐 let make have let 또 help가 있는데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 그런 거 make A do, have A do, let A do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목적의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말하고 딸통했고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에서 조심해야 될 거 뭐? 일단 형태는 have plus pp 난 넣고 싶으면 haven't pp 넌 가본 적 있니? have you ever been? 의문사는 have가 주어 앞으로 나간다 그쵸? 그 다음에 무엇을 너는 쭉 공부해왔니? 해볼까요? 넌 무엇을 쭉 공부해왔니? What have you studied? 하면 되겠죠? What have you studied? 그렇죠? What have you studied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What have you studied yesterday? 그쵸? 그쵸? What have you studied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되죠? 왜 안 되는데요? Yesterday. 그쵸, 쿡 찍혀있죠. 그쵸. 그쵸. Have plus pp는 덩어리하고 놀라야죠. 그러면 yesterday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지? Since yesterday.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What have you studied since yesterday는 그럼 무슨 뜻이야? 지금까지 말이죠. 어제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공부했니? 됐습니까? What have you done since the beginning of the vacation? What have you done? What have you done? Nothing. I have done nothing. Wow, great. 그렇죠? 정말 보람찬.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What have you done since the beginning of the vacation? What have you done? I have played games since the beginning of the vacation. What about you? What have you done since the beginning of the vacation? Really? I have never seen you reading books. Okay, I see. In your room. And hiding. Hiding and reading. Under the desk. Right? No? On the bed? On the bed and covering the blanket? No? Okay, I see. 됐습니까? 현재 완료 의문문도 방금 What have you done?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쵸?
그러면 주의해야 할 사항도 얘기해줬더니 잘 눈치챘습니다. 이었죠. 훅 찍는 when에 대한 대답과 못 쓰이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나 how many times.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으면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죠? 그렇죠. 와우.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으면 완료경험 계속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완료적 영법에서 특이한 거 뭐 너 벌써 숙제 다 했니? 너 벌써 숙제 다 했니가 뭐였더라? Have you 저 숙제 줘봐. 저 저러고 있죠. Have you finished doing your homework yet? 였죠. 아니요, 시험인데요. 지금 놀고 있는 거 아닙니다.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a few하고 a little에 대해서 얘기해서 기억나는 거. 웃고 있어요. 그렇죠. 얘들 둘 다 웃고 있죠. 그렇죠. 둘 다 웃고 있지만 차이점도 있겠죠. a few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선생님이 친구 만나러 좀 있다가 마치고 나서 이제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하러 갈 건데 주머니 봤더니 주머니 안에 봤더니 500원이 있어. 그쵸? 그럼 내가 뭐라 그러게? I have a little money. I have a little money. I have a little money. 아하! 그쵸? 500원이면 뭐, 그쵸? 아이스크림 안 있어. 그쵸? 친구들은 술 마시고 나는 아이스크림 안 팔고 있고. I have a little money! 라고 얘기하겠죠? 난 돈이 거의 없다. 그리고, 오케이. 그 다음에, 수동태. 해야 되네. 수동태. 제가, 저러고 있습니다. 수동태 지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enough to, 뭐 생각나는 거. enough to 생각나는 거. 이때 와, 빠졌어. enough to 할 때 빠졌어. 에이, 다 했나? 학교 데뷔하면서 다 했네, 뭐. enough to,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얼마만큼 더 많아? 응? as tall as you. 얼마만큼 귀엽고? 일단 enough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죠. enough에 대한 얘기. enough는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이렇게 얘기나 충분한 충분히 된다. 충분. 근데 그 얘기 왜 한다? 충분한 돈. enough money. 아, 충분히 빠르게. 그 얘기 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는 나를 잡을 만큼 충분히 빠르게 뛸 수 있었다. 이제 하면 되겠네. 그는 나를 잡을 만큼 나를 잡다. catch me. 그가 하다죠. 하다 앞에 뭘 붙이죠. 그는 나를 잡을 만큼 빠르게 충분히 빠르게 뛸 수 있었다. 과거 시제. 그는 충분히 빠르게 뛸 수 있었다. He could run fast enough to catch me. He could run fast enough to catch me. 뭐라고? He could run fast enough to catch me. 는 뭐하고 맞췄죠? 같은 표현. 그녀는 매우 빠르게 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She could run so fast that she could catch me. 이거 배웠잖아. 우리한테 배웠죠? 그렇죠. 왜 요즘 같은 날씨에 딱 좋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하기에 숙제하기엔 너무 덥죠? 그렇죠? 숙제하기엔 너무 덥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나로서는 이란 말을 넣어서 할 거야. 현재 시제로. 현재 너무 덥습니다. It is too hot. 누구로서는? For me. 뭐 하기에는? To study more. To do my homework. 뭔가? It is too hot for me to study more 합시다. 간단하게. It is too hot for me to study more. 너무 덥습니다. 나로서는 공부를 더 하기에는. 뭔가? 그럼 그 같은 표현이 뭐죠? 그래서 뭐 it is so hot that I can't study more.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그때 또 나오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제기대명사 생각나는 거. 제기자 오브유. 그렇죠. 제기자 용법하고 강조자 용법으로 나뉘죠. 아, 그러니까 또 뭐? 오브유라 했어요. 외워야 할 수고가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남의 도움 받지 않고가 뭐였더라? Without others' help를 제기대명사로 표현하면 뭐였더라? For oneself 였습니다. For oneself.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지 않고 자전거를 탔어. I bought the bike for myself.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저절로라는 표현도 배웠는데. 저절로 제기대명사 할 때. Of itself 였죠. Of itself.
그 문이 열렸습니다. The door opened. 저절로 of itself. 자, automatically 였습니다. 그 다음에 by oneself는 뭐였더라? 스스로. by oneself는 alone이었죠. 그렇죠. 혼자서였죠. 됐습니다. I went there by myself. I went there alone. 나 혼자 거기 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건 외워야 할 수거였고, 그러니까 총 세 가지로 나누면 된단 말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수거, 그 다음에 이거 해볼까요? 이거 해볼까? 그 다음에는 재기적용법, 그 다음에 강조용법. 탈과 시간의 부사들 한번 모아놓으면 when 이러면 좀, 아, when에 대한 대답에 대한 덩어리. if 들어가면 안 된다. will 들어가면 안 돼. 아. will하고 if가 만약이라는 뜻인데 if라고 생각하면 안 돼. if라고 한 번 더 봐야 돼. if가 if로 맞긴 맞는데 if가 뭘 뜻일 때 만약 라는일 때 will 넣지 마라.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도 will 넣지 마라. 됐습니까? 그리고 끝나면 안 돼.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 됐습니까? when she go 된다 안 된다? when she, 안 된다. When she goes 해야 된단 말이죠. when she will go 하면 어 이거 틀렸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어렵냐 하면 시간의 부사들 자체는 별로 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뭘 배웠냐 하면은 간접 의문문이라는 걸 배웠어요. 뭐 간접 의문문 배운 게 뭐 어때서요 선생님? 그렇죠. 이거 좀 볼게요. 자, when 뒤에 내가 절대로 when 뒤에 will 넣지 말아라 이렇게 공부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여러분들이 꼭 뭘 해봐라 맨날 시키고 끊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덩어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런 게 되고 이런 게 안 되고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일단 she will be healthier when she exercises every day. 자, 그녀가 어떻게 될 거래요? 더 건강해질 거래죠. 언제? 그녀가 매일매일 운동을 하게 되었을 때, 그녀가 매일매일 운동을 하게 될 때 더 행복해질 겁니다. 아니, 더 건강해질 겁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는 여기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en will she be healthier죠 이건. When will she be healthier? 그녀가 언제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녀가 매일 운동을 하게 될 때 그럴 때는 건강해질 겁니다. 근데 뒤 그 밑에 있는 문장은 자, when인데 뒤에 will 왔다 틀렸다 이러면서 얘를 will 없애고 exercise s 해보셔야 돼. 하면 이번엔 틀리죠. 이번엔 무슨 뜻입니까? 너는 뭐 하니? 아니 무엇을 하니? 운동을 할지. 그렇죠. 그녀가 언제 운동하는지 넌 알고 있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 무엇을 이라는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s로 바꿀 수 있는 건, 너 그거 아니죠, 이거는. 왜 이래, 자꾸. 지금 한번 받아봐. 너 그거 아니죠, 이거.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부사절이, 시간의 부사절이 아니고 뭐다? 시간의 부사절이 아니고, 간접 의문문이거든요. 간접 의문문. 직접 물어보면 뭐가 된다? when
when she exercises. 그래서 when 여기서는 접속사가 아니고 1인분 자연발. 됐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구분하는 문제, 다음 중 틀린 문장은 이런 거 할 때 문제 난이도가 좀 높아집니다. 다음 중 틀린 문장을 할 때.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to do 방금 봤었죠? 그렇죠? 뭐 승리하다가 뭡니까? win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기는지 how to win 이런 거죠. 그러면 얘는 또 뭘로 바꿔 쓸 수 있고 걔는 간접 의문문이고 줄줄이 연결이 되죠. 그렇죠? 아까도 방금 봤잖아요. 그렇죠? 그는 뭐 체스 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문장이었나요? 그렇죠? How to play chess 해왔고요. 그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뻔한 거죠. 그렇죠? 가주어 진주어. 그렇죠? It is good to have breakfast every day. 매 아침 먹는 것은 좋다. 수동태. 시간의 부서적 인업투도 뭐 비슷합니다. 지각 동사. 한 8과 정도까지 일단 대비해 놓으면 되겠죠, 방학 동안. 그러면 안 한 것은 지금, 안 한 것은 뭐밖에 없냐? 네. 수동태밖에 없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지 말까요, 그냥? 수동태 따위 쉽죠, 그쵸? 그래서 수동태 시작하기 전에, 잠깐 뭐 쉬시든지, 아니면 아까 덜 친 시험 계속 이어서 치시든지. 네. 아, 예, 참. 자, 수동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란 무엇이며 어떤 형태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설명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문장의 주어와 동사의 관계에서 주어가 직접 행하면 능동태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대부분의 문장들이 다 능동태였단 말입니다. 누가 뭐뭐 한다, 무엇을, 이런 구조. 누가 뭐뭐 한다, 나는 책을 읽는다. 나는 책을 읽는다. 간단한 거. 나는 책을 읽는다. 뭐죠? 그렇죠. I read a book이죠. I read a book. 이런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능동태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반대로 주어가 어떤 영향을 받거나, 또는 당하면, 이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입장 바뀐 어떤 시. 모든 동사는 뭐 하는데? 3단 변신 하는데. 첫 번째 녀석은 원형, 두 번째 녀석은 과거형,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원래는 PP형이라고 하고, 학교에서는 PP형이라고 하고, 과거 분사형이라고 그러죠? 그걸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얘기했죠. 세 번째 녀석을 사용하는 거예요. 당하는 것을 보고 능동태에 반대 수동태라고 하며, 뭐, 그 다음에 여기에 좀 이따 설명하고요. I read a book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I read a book. 나는 읽는다. 무엇을? 책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누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자, 일단 문장의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I를 보고 문장에 뭐라 그럽니까? 주어라고 하죠. read는 동사고요. a book이 read의 무슨 어? 목적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목적어 입장에서 문장을, 목적어가 뭐가 되는 거, 목적어가 주어가 되도록 다시 문장을 구성하는 걸 보고 뭐라 한다? 수동태. 책이 읽혔다. 나에 의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나에 의해서 책 한 권이 읽혀졌습니다. 그러면 책 한 권이 읽혀졌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책이 a book 읽혀졌다. 이게 만약에 I read a book이 아니고 I read a book이었다 칩시다. I read a book. I read a book하고 I read a book의 차이는 알죠? 얘를 만약에 read라고 읽으면 몇 번째 녀석이야? 두 번째 녀석이죠. I read a book. 난 책을 읽었다. 그러면 책이 읽혀졌었다 할 때 일단 읽혀진 게 언제 얘기가 된 거죠? 과거였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읽혀진이 뭐야? 읽혀진 read죠? 읽혀진이 된 거. 그럼 얘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읽혀진을 읽혀 졌다. 어떻다 만들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뭘 쓸 건데? B동사를 써야지 합쳐서 읽혀졌다가 되겠죠. 근데 얘는 앞만 길어봤자 뭐고? It이고 읽었던 게 언제니까? 과거니까 여기에 와야 될 B동사의 형태는 뭐? 그렇죠. A book was read 하면 책이 읽혀졌단 말이에요. A book was read. 나에 의해서 by me. 그래서 여기에 이제 써놨습니다.
수동 때는 비동사 여기 was 왔죠. 그다음에 과거 분사 입장 밖에는 어떤 시죠. 이거 둘이 합쳐서 뭐뭐 당했다. 뭐뭐 되어졌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할 땐 전치사 못 쓴다. by 누구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문은 뭐냐. 우리 끊어있게 한다 칩시다. 누가 뭐 한다? Mina helps. 누구를? A little boy 하고 있죠. Mina가 도와준다 하고 있죠. 누구를? 어린 소년을. 근데 여기 helps라고 돼 있죠. helps. 그래서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Mina가 현재 어떤 little boy를 도와준다? 어떤 fact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누가 도움을 받는다로 바꾸는 거죠. 어린 소년이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A little boy가 A little boy 안만 길어봤자 뭐고 희고 그 다음에 도움 받는 게 언제야? 현재죠. 그러니까 a little boy랑 어울리는 현재 시제 비동사는 뭐니까? is helped 합쳐서 도움 받는다가 되는 거죠. a little boy is helped 도움 받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Mina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수동태라고 합니다. 근데 수동태에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수동태에서 조심해야 될 거 첫 번째 자, 우리가 문장의 형식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문장의 형식. 문장의 형식이라는 거. 1형식, 2형식, 3형식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수동태라는 걸 얘기할 때 수동태는 뭐가 주어가 된다 했습니까? 뭐가 주어가 된다?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 했어. 그러면 최소 뭐는 있어? 능동태일 때 최소 뭐는 있어야 된다?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렇죠. 몇 형식부터 수동태 할 수 있다? 3형식 문장부터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능동태일 때 3형식 문장부터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목적어가 있는 최초의 형식이 3형식이죠. 1형식은 뭐밖에 없다? 누가 뭐 한다밖에 없죠. 누가 뭐 한다? 태양이 떠오른다? 이런 거. 어디에서? 동쪽에서?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he sun rises in the east. 이런 문장은 수동태로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누가 뭐 한다 밖에 없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 다음에 2형식 문장의 가장 대표적인 거 뭐. He became, 할게요. He became a teacher. 몇 형식입니까? He became a teacher는 이 became을 뭐로 바꿔도 되니까? was로 바꿔도 되니까 이런 형식을 보고 뭐라 그런다? 2형식이었죠. 보호가 있는 거. 그럼 a teacher was became 아니 a teacher was become by he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알겠습니까? 3형식 문장부터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다. 목적어가 주어되는 거. 자, 수동태란 뭐가 주어되는 거다. 능동태의 뭐가 목적어가 주어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수동태의 시제는 어떻게 나타내는가? 수동태 만들 때 뭐가 있으니까 간단합니까? 수동태 만들 때 뭘 사용하죠? 수동태 만들 때 뭘 사용하죠? 비동사를 사용하죠. 그렇죠? 자, 여기에 뒤에 있는 help는 뭐일 뿐입니까? 입장 바뀐? 그렇죠? 얘는 뭐일 뿐이다? 얘는 형용사일 뿐이야, 형용사. 됐습니까? 그래서 수동태의 시제는 누가 담당한다? 여기 이 녀석이 담당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현재 시제 MR is plus PP 하고 있습니다. This comic book is loved by the children. 누가 뭐 받는다 하고 읽었습니까? 누가 뭐 받는다? 이 만화책이 사랑을 받는다 이 말이죠. 만화책이 사랑을 합니까? 사랑을 당합니까? 그렇죠. 받는 거죠. 됐습니까? 자, 수동태에서 주의해야 될 거 두 번째 사항. 누가 뭐를 하는 건지 누가 뭐를 당하는 건지를 꼭 익혀야 됩니다. 뭔 소리냐? 여러분들 이런 거 얘기한 적 있어. interest의 뜻이 뭔지 선생님이 주의를 줬는데 interest의 뜻이 뭐죠? 아닙니다. 관심? 명사로서는 물론 관심이란 뜻도 있고 명이자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는 interest의 뜻이 뭐였더라? 모르죠 또. 그렇죠? cause의 뜻이 뭡니까? cause 초래하다, 초래하다, 초래하다. 일으키다. 어떤 사건을 일으키다죠. 그쵸? 그럼 코드를 가지고 하나, 간단한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호스가 일으키다였어. 아, 그러면 이런 문장 있다. Hot weather caused causes storms. Hot weather causes storms. 누가 뭐 한답니까? 그렇죠. 태풍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끊어 읽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누가 뭐 한다. Hot weather가 causes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 왔죠? 무엇을 태풍으로? 그러니까 최소 몇 형식? 3형식이니까 얘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단 말이고. 그렇죠? 그러면 태풍이 유발되어진다 이 말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태풍이 유발되어진다 하고 싶으면 태풍이 storms가 유발되어진다 안만 길어봤자 뭐고? day고 시제가 뭡니까? 현재죠. 그럼 여기 비동사 뭐 쓸래요? are, 그 다음에 유발당하는 caused라는 어떤 시를 쓰는 거죠? caused. 그 다음에 뭐에 의해서? by hot weather. 이게 바로 뭐다? storms are caused. 됐습니까? 그럼 다시 interest로 돌아가서. interest가 뭐 하나였습니까? interest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그럼 interesting은 뭐예요? interesting. 흥미를 일으키느냐, 흥미를 느끼느냐. 흥미를 유발하는 이죠. 그렇죠. 흥미를 일으키는 이죠. 그렇죠. 흥미를 느끼게 하는 이죠. 그러면 interest가 뭐겠어요? 흥미를 느끼게 만들다. 그렇죠. 흥미를 느끼게 만들다죠. 흥미를 느끼게 만들다. 흥미를, 자꾸 이상하네요. 흥미를 느끼게 하다죠. 그럼 interest가 아니고. 과학이 사이언스가 뭐 한다? 흥미를 느끼게 만든다. interest 누구를? me. 과학이 나를 흥미를 느끼 나로 하여금 흥미를 느끼게 만든다 이런 문장이죠. 끊어 읽기 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면 얘를 입장으로 얘 입장에서 문장을 다시 써 보세요. 됐습니까? 그럼 나는 흥미를 느끼게 된다. I am 그렇죠. interested. 과학에 대해서 in science.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뭐로 외웠어, 지금까지? 수거라고 외웠죠. 이 수거는 알고 봤더니 뭐였다? 수동태란 말이야, 수동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terest의 뜻을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하지 말라 그랬어요. interest의 뜻이 뭐라? 흥미를 느끼다야, 흥미를 느끼게 만들다야. 그래서 만들다. 그러니까 interesting은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그 다음에 interested, ed형, ing형과 ed형의 차이점이죠. interested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금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수동태에서 주어해야 될 거 첫 번째는 뭐였냐, 최소 3형식이라 목적어가 있어야지 목적어를 주어로 만드는 게 수동태라 했죠. 두 번째 주의해야 될 상황 뭐냐, 어떤 동사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repair 뜻이 뭐예요? repair 수리하다죠. 수리되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repair 앞에는 어떤 사물이 오겠어? 사람이 오겠어? 사물이 아니죠. repair가 수리하다라네. 그러면 사물이 수리를 합니까? 수리를 당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repair를 능동태로 쓸 때는 repair 앞에 올 수 있는 건 사람이죠. 그렇죠? 그걸 보고 뭐와 뭐의 관계? 얘와 주어와 동 그냥 여기에 is loved가 아니고 여기에다가 love라는 단어를 괄호로 해놓고 이렇게 써놔. 여기는 빈칸 처리해놓은 거야. 그럼 this comic book 빈칸 by the children 이런 말이 있다. 시작. 그러면 this comic book이 love를 합니까? love를 당합니까? love의 뜻이 뭡니까? 사랑하다죠. 다시 말하면 어떤 명사와 동사가 이걸 하는 관계인지 이걸 당하는 관계인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걸 보고 능동의 관계인지 수동의 관계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야. 수동태에서는 그럼 커닉북이 러브를 해 러브를 당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러브의 형태는 is loved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사랑받는다. 뭐 쉽네요, 선생님.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어려운 단어, explain이 뭐예요, explain? 설명하다. 설명하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말이 있다. 여기다가 explain을 써놓고. explain하고 그 다음에 he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빈칸이 쭉 있고 the idea가 주어인데 뭐 여기에 갈래에서 explain 있고 he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걸 문장을 만드세요. 단 무슨 시제를 사용할 것? 현재 시제를 사용할 것. 그러면 idea가 explain을 합니까? explain을 당합니까? explain의 뜻이 뭐니까? 설명하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설명되어진다는 뭐죠? The idea is 잘하네요. Explained. 그럼 얘는 어떻게 놓을래요? 그렇죠. By 그에 의해서 이 말. 그에 의해서 그 아이디어가 설명되어. 그러면 얘를 he를 주어로 바꿔서 써보세요. 그러면 그가 뭐 한다? 설명한다 이거 하란 말이죠. 그가 설명합니다. 자 여기에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니까 he explains 무엇을 the idea 이게 능동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수동태 능동태. 여러분들한테 세뇌를 시켰습니다.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은 뭐다? 입장 바뀐 어떤 시다. 어떤 시 하다 만 어떤을 어떻다 만들라 그러면 어떤 시 앞에 뭐 넣으면 된다? 행복한 happy 행복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수동태에 여기 뭐가 사용되는 거야? 비동사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동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안 가르쳐준 내용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과거 시제 보이죠? 그래서 아,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만 설명해야 됩니다. The paper flowers were made. 그래서 종이 꽃들이 언제 뭐 되어졌다? 과거에 만들어 누구에 의해서? N에 의해서. 됐습니까? 미래 시제. The room will be cleaned. 자, 이거 잘 보세요. will be pp 한다는 거. 청소. 얘만 뜻은 청소. 자, clean의 뜻은 동사로서. 깨끗한 말고요. 물론 깨끗함도 있지만. clean의 뜻이 동사로서 뭐 하답니까? 그러면 방이 청소하겠어. 청소 되어지겠어. 그래서 room이라는 단어와 clean은 무슨 관계다? 얘가 이걸 하는 관계, 얘를 이걸 당하는 관계? 그렇죠. 그걸 보고 수동의 관계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빈칸에 놓고 클린을 여기다 넣으세요 했어. 됐습니까? 그러면 나에 의해서 언제 내가 자러 가기 전에 이런 거죠. 내가 자러 가기 전에 청소될 것이다니까. 어? 청소되어지는 클린. 청소되어진다 be clean. 청소되어질 것이다 be clean 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각각 능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수동태 파트에서는 수동태를 뭐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 능동태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만화책이 사랑을 받죠? 누구에 의해서? 아이들에 의해서. 그럼 아이들이 사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사랑합니다. The children, 암만 길어봤자? They. 그러면 the children love this comic book. 이게 능동태인 거고. 그 다음에 애니 만들었다죠? 그렇죠. 애니 만들었다. 언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애니 과거에 만들었습니다. And made. 무엇을? The paper flowers.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좀 많은데요. 잘라보면 This room will be clean. 청소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언제? Before I go to bed. 얘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제일 끝에 넣든 제일 앞에 넣든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청소할 것이답니까? 그렇죠. 내가 청소할 거다 하면 되겠죠? 그렇죠. 내가 청소할 거다. I will clean. 무엇을? The room. 언제? I go to bed. 이게 능동태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수동태에서 주의해야 될 거 세 번째 사항. 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들. 뭐? 부사죠, 부사. 부사는 그냥 뒤쪽으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동태의 부정문이래. 문장에 뭐 넣으란 말입니까? 난 넣으란 말이죠. 근데 수동태에는 뭐가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be, isn't, aren't, wasn't, weren't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be 동사만 알고 있으면 아는 거죠. 그 다음, be 수동태 갖고 묻고 싶대요. 그렇죠. be 수동태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렇죠. be 동사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the drawing wasn't drawn. 그 그림은 못되어지지 않았다. 그려지지 않았다. 누구에 의해서? My brother에 의해서. 자, 능동태 바꿉니다. 알겠습니까? 자, 언제 안 그렸죠? 언제 안 그렸죠? 과거에 안 그렸죠. 그러면 my brother가 과거에 안 그렸다 하고 싶어. My brother가 과거에 안 그렸습니다. My brother 과거에 안 그렸다. 그렇죠. My brother didn't draw. 무엇을? This drawing. 알겠습니까? 자, 단, not이 들어갔을 때는 뭐로 바뀔 때 주의해야 된다? 능동태로 바뀔 때. 뭐, 이거 다 이미 배웠던 건데 덜 익숙한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 wasn't가 아니고, 만약에 isn't drawn이었다. 진짜 isn't drawn. 그럼 여기에는 뭐로 바꿉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he니까. 여기에는 뭐가 되겠다? doesn't draw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as Nancy invited? was Nancy invited가 invited는 뭐 하다죠? 초대하다인데 얘는 invited의 몇 번째 녀석이니까? 그럼 얘 뜻은 초대받는 말이죠. 초대되어진. 그러면 Nancy가 초대했었냐? 초대받았냐? 그렇죠. 어디에죠? 어디에? 어디에? 식사에. 누구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그러면 얘는 그들이 초대했었니가 되는 거죠. 눈높이 할 때. 그렇죠? 언제 초대했었니? 그렇죠. 그럼 그들이 과거에 초대했었니 하고 싶으면 did they invite가 되는 거죠. did they invite. 그 다음에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보면 되겠죠. 누구를? Nancy를.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보면 되겠죠. 어디에? to dinner 하고 끝에 뭐 하면 된다? Did they invite Nancy to dinner를 수동태 만드니까 was Nancy invited to the dinner by them.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끊어읽기라는 것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태 파트는 끊어읽기만 잘하면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 부분 있죠? 이런 부분 was invited나 wasn't drawn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은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하도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시니까 뭘 쓴다? 이 동사를 사용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Have you done? Yet? How was it? 너 그리고 이거 유튜브 보고 공부 좀 다시 해야 되겠다. 웹툰 유튜브에 다시. 와, 제시어. 세영이 1차 시험 그거 제시험 칠 유튜브 보고 공부해서 제시험 칠 준비되면 나한테 얘기해. 그러면 시험도 줄 거니까. 어디에 나오냐? 보자.